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오늘은 이겁니다. 네. 네. 바로 여기 XY 이렇게 되어 그죠? 있는 네, 이 아주 예쁜 마이크가 달려 있는 핸디 레코더입니다. Zoom H1 Essential이라는 핸디 레코더고요. 오늘은 H1하고 다음 시간에는 6트랙짜리 네. H6 Essential을 해볼 거예요. 가격은 오늘께 20만원 좀 안되고 다음 시간 거는 60만원 좀 안됩니다. 50만원대 중반. 얘는 거의 20만원. 그죠 그죠. 오늘 이 줌 핸디레코더 요즘에 저희가 이제 뭐 밖에서 촬영하거나 이럴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저는 이제 그 핀마이크? 소니 마이크 핀마이크 뭐 이런거 이제 써가지고 하고 있는데 애초에 그 SD카드가 이제 들어가는 이런 모델들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뭐 악기숨이나 이런거를 할 때 조금 더 아무래도 뭔가 다양한 수음을 할 수 있고 이 스테레오 수음을 통해 가지고 공간감을 확보를 할 수가 그죠. 있으니까 그 모노로 이제 그냥 여기 달고 받으면은 공간감을 만드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그 사람의 멘트 목소리를 따기 그냥. 위한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감 그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갔을 때 촬영 그 카메라에 달린 뭐 마이크 수음도 있겠지만 그 주변 소리랑 이제 다시 더딥혀서 그 공간감 소리를 확 이 공간을 열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예를 들면은 여러 사람이 말했을 때 라던가 아니면은 뭐 주변의 특정 장소 예를 들면은 뭐 뭐 공연장에서도 뭐 물론 공연장에서 이거를 뭐 받기는 어렵겠지만 뭐 여러 이 주변 사운드를 잘 받아야 되는 상황일 때는 이게 아주 중요하겠죠. 근데 이거 여기 사진에 보면은 공연장 합주실 아, 이런 데다가 막 놓고 드럼 녹음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오늘 상품 설명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네요. 네, Zoom H1 Essential 핸드레코더 지금 199,000원으로 가격이 나와 있고요. 자, 이게 이런 식으로 모드를 위한 32비트 플로트 녹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일단 간단하게 설명 드릴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레코더가 더 쉬워졌다. H1 버튼 H1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런 것들 다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오디오를 캡처를 합니다. 32비트 플로트 녹음을 이 기능을 갖고 있는 이 고음질 스테레오 녹음 이 부분이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내 음압이 이제 SPL 사운드 프레셔 레벨이 120dB까지 지금 보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악기는 당연히 사운드 프레셔도 높겠죠. 135까지 이 정도 되면 이제 뭐 드럼 킥이나 스네어 같은 것도 문제없이 받아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스테레오 지향을 하는 이 90도의 XY 마이크 달려있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설정하지 않아도 소리가 깨지지 않는 후편집에서 음질 열화가 되지 않는 32비트 플로트 녹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샘플레이트랑 비트레이트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뭐 4416, 뭐 4823 막 이런 거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뭐냐면 샘플레이트는 그 1초를 몇 개로 쪼개가지고 이제 우리가 시간 단위로 보는 거죠. 시간 단위로 봤을 때 어떻게 쪼개갖고 디지털을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44다, 44.1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44,000개로 쪼개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우리가 그 가청 주파수가 20에서 2만이란 말이에요. CD 음질이 처음에 이제 그 44가 표준이었는데 그 표준이 뭐냐면 이거죠. 가청 주파수가 20에서 2만이야. 근데 이 2만 중에서도 뭐 진짜 어리고 젊은 친구들은 잘 듣는 애들은 뭐 한 2만 1000, 2만 2000 이렇게 들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린 못 듣죠. 근데. 우린 못 듣죠. 이렇게 가정을 한 상태에서 이걸 두 배를 하면은 이거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모든 소리를 포함하는 거겠지. 라는 아이디어에서 이제 44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건데 44에서 이제 지금은 48을 많이 쓰잖아요. 그럼 1초를 사실 44,000개로 쪼개 갖고 이렇게 정보를 넣게 되면 되게 다양한 정보를 넣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정보 말고 이제는 다이나믹 정보를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음의 크기를 어떻게 쪼갤 것이냐를 이제 비트레이트로 표현을 하는데 비트레이트는 44, 48 하면은 44,000, 48,000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근데 비트레이트는 8비트, 16비트, 32비트 여기 나오는 얘기가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냐면 그건 2의 몇 승이냐 얘기예요. 그래서 2의 8승과 2의 16승 이것만 해도 벌써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우리가 뭐 16비트를 기본적으로 쓰다가 24비트로 갔을 땐 이게 또 현저하게 늘어납니다. 그죠. 한번 볼게요. 어느 정도 차이가 되나. 자, 가보겠습니다. 이제 2에다가 이제 승을 하는 거잖아요. 2의 2승. 4죠. 3, 4, 5, 6, 7, 8. 8비트라는 건 256인 거고요. 그죠? 9, 10, 11, 12, 13, 14, 15, 16. 16비트가 되면은 거기서 이제 그 다이나믹 레인지를 65,000개로 쪼갰다는 거니까 이 정도만 돼도 사실 충분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24비트가 된다는 건
17, 18, 19, 20, 21, 22, 23, 24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야? 1600만이잖아요. 1600만으로 쪼개면 뭐 그러니까 우리가 4824를 쓰는 게 이제 이 이유인 거고. 그럼 여기서 더 가볼게요. 25, 6, 7, 8, 9, 10, 11, 12. 뭐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32비트는 기본적으로 4억, 4억 아니에요. 이거 4억. 100천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40억. 40억. 40억 개로 쪼갠다는 말이에요. 그럼 뭐 더 이상 뭐 이제 뭐 그쵸?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모든 소리를 수음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 플로트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겁니다. 우리가 24비트라고 하더라도 이 헤드룸을 넘어가 버리면은 거기는 이제 잘리잖아요. 맞아요. 피크 뜬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근데 플로트는 게인을 조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약한 소리에서부터 아주 큰 소리까지 그걸 다 받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넘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플로트는 이걸 이렇게 슬슬슬슬 내리잖아요. 이 파형이 넘어가 있는 것 같은 부분을 파형이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플로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정말 파형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올리면은 그 소스가 또 이렇게 있죠. 살아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32비트 플로트 녹음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떤 개인 설정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받아가지고 오디오를 편집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게 이제 32비트 네. 플로트 녹음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우리 4448 얘기했잖아요. 이제 96. 그래서 그 무손실 음원이라는 게 보통 이제 96 이사를 많이 얘기하는데 96에 32비트 플로트 녹음까지 갔다. 그럼 이제 애초에 인간의 영역은 아득히 넘어선 오디오 그렇죠, 소스가 그렇죠.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주요 특징들 한번 쭉 볼게요. 그리고 이 OLED 디스플레이랑 모노 모드 있죠. 목소리 듣는 거에 최적화되어 있고요. 로우 컷 필터 있고요. 네, 원본 파일을 남기면서 겹쳐 녹음할 수 있는 비파괴 방식의 오버더빙 기능이 있고요. 녹음 옵션도 다채롭고 그리고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내장 스피커 있어서 즉석에서 미리 들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24비트, 16비트 웨이브로 내보내기 지원하고 있고요. 네, 다양한 운영체계에서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SD카드 사용을 해서 쓰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녹음하실 때는 팝필터 키워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이 32비트 플로트의 마법이 레벨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 모든 뉘앙스를 포착해서 모든 테이크에서 고품질 오디오를 보장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죠.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샘플레이트와 비트레이트를 선택을 하셔서 쓸 수가 있습니다. 큰 볼륨에서도 클리어하다라는 게 진짜 좋죠. 고성능 엔진 소리와 동일한 120dB를 왜곡 없이 소스를 받아낼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기타 위에 이렇게 놓여져 있죠. 카메라에 오디오를 보내면서 동시에 레코더 본체에 녹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편의 시설이 잘 됐네요. 네. 편의 시설이 편의 기능들. 편의 기능. 네. 네. 여기 이렇게 보면 녹음할 때도 이렇게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죠. 네, USB 마이크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내장 스피커가 있어서 바로 모니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연결 단자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핀 마이크를 함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 네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무게는 얼마나 나갈까요? 92g 진짜 가볍네요. 100g도 안 나가는. 참 요즘 기술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럼 외관 한번 바로 살펴볼게요. 네. H1 Essential 외관을 네. 살펴보겠습니다. 크기가 왕증 맞습니다. 네. 옆에 보시면 홀드 있고 전원 있죠? 폰보다도 작네요. 네. 네, 그리고 여기 볼륨 있고 라인 아웃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켜볼게요. 켜면 불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네. 불이 들어오면서 오, 소리도 나요. SD카드가 지금 없다고 나오죠? 네, 여기 스테레오 오, 이렇게 로우컷을 오프할 수도 있고 80kHz에서 뭐 160kHz에서 오. 오 이렇게 그리고 마커도 삽입을 할 수가 있고요. 야. 지금은 할 수가 없다네요. SD카드 없어서 그죠. 네 SD카드 없어서 휴지통도 활성화 안 되고요. 네. 뭐 녹음도 안 되겠죠. 녹음 네 뭐 정지 재생 뭐 이런 포워드 리워드 메뉴 자 메뉴를 이렇게 누르면은 이쪽에서 메뉴 이 화살표 표시 있잖아요. 이렇게 아래로 이동하고 이거 읽어주는 것도 귀엽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쪽에 USB 연결하실 수 있고 라인 인 있고요. 여기 SD카드 삽입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이 아래쪽은 이렇게 여기 이런 거 연결할 수 있게 돼 있죠. 끈 같은 거. 그리고 후면부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배터리 베이랑 그리고 이쪽에 그 스탠드랑 연결할 수 그죠. 있는 단자가 또 제공이 됩니다. 이쪽에 XY 마이크 H1이었습니다. 네, 외관 보고 왔고요. 저희가 이 마이크를 통해서 녹음하는 거 저희가 굳이 뭐 여기를 옮겨서 들려드리지 않고 저희가 그냥 녹음하는 현장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 들어가는 이 모든 사운드는 이 마이크가 아니고 이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는 네.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녹음 시간이 지나가고 있죠. 지금 저희가 일부러 모노로 그죠, 수음을 그죠. 진행을 해놨고요. 모노로 수음을 하면은 좀 랄랄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임마! 이걸 이제 현피디님이 적당한 볼륨으로 그죠. 끄집어내 주시고 제건 낮추고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스테레오로 바꿔서 자, 녹음이 지금 가고 있는데 스테레오로 하게 되면 이렇게 파형이 두 개가 뜨게 됩니다. 파형 두 개가 뜨면 이쪽이 좀더 크게 되죠? 라이트다 보니까. 거기서 박수 한번 쳐볼래요? 그렇죠. 이쪽이 더 크게 녹음되죠. 이런 식으로 스테레오감이 확실히 생기게 되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은총 씨랑 대화를 한번 해볼게요. 은총 씨, 잘 지내세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네, 좀더큰 소리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말을 해야지. 그렇습니다. 네. 아주 작게 얘기해 볼까요?이번 크게 해볼게요. 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이 거리를 너와 함께 걷고 싶다. 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좋네요. 어떻게 들어갔을지 저희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까 시험 녹음을 미리 한번 해봤을 때는 굉장히 잘 들어갔었어요. 웃음> 맞아요. 이걸 이제 또 현피디님이 어떤 식으로 편집하고 볼륨을 정리해서 넣어주실지 저희도 이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좋네요. 자, 이렇게 줌을 통한 녹음까지 시연해봤습니다. 네. 네, 녹음까지 잘 보고 왔습니다. 아, 정말 편안한 기능, 그죠? 그리고 값싼 가격. 그리고 뭔가 약간 아까 얘기했던 32비트 그 플로트 기능의 안정성까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쓰고 계시던 이 핀마이크보다도 훨씬 더 네. 다채로운 시도를 할수 있는 이 핸디마이크 20만 원 언더에 지금 출시가 되어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거보다도 더욱더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50만 원대 중반의 H6 에센셜 핸디레코더 한번 더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마무리해 주시죠.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하면 달라고 고대인 타임스 Times.